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판도라 엑셀 실무. 부분합계 구하기하고 셀 강조하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거의 보통 실무에 관련한 엑셀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의 엑셀 실력이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약간 초급보다는 약간 더 높은 중급이라고 할수 있겠죠. 배워뒀다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판도라 경리실무 유튜브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회계대행 교육 모든 것,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출금 내역 거래 내역 조회를 이렇게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 있죠. 이거를 한번 부분합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스 중에 왼쪽을 잡고 쭉 드래그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선택을 할수 있죠. 이 선택을 하신 후에요. 요맨 위에 메뉴 중에서 데이터라는 메뉴를 잡습니다. 데이터라는 메뉴를 잡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을 눌러줍니다. 부분합이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합계를 낼수 있는 겁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제가 엑셀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보다 머리가 너무 좋아요. 자, 내가 그룹해야 될 거는 그 날짜별로 입금 금액과 출금 금액을 여러분 나는 빼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여러분이 보이시죠? 제가 그룹해야 될 항목을 뭘로 했죠? 거래 일자별로 나는 사용할 함수는 합계예요. 합을 낼 거예요. 뭐 개수 몇 개냐, 평균이냐, 최댓값, 최소값이냐, 곱이냐, 숫자 개수냐, 아니면 포진 편차냐 등등 되게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 나는 이거에 합계를 낼 거야. 근데 이 합계를 낼 거는 어느 쪽이니? 부분합 계산 항목은 뭐니? 나는 출금 금액하고 입금 금액의 합계를 낼 거야라고 한 겁니다.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여기 있는 요, 여기 잡혀 있는 요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이체 메모는 아니고, 자, 이렇게 출금, 입금 금액을 전낼 거다.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할 거고,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할 거야. 라고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딱 눌러줘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각 그룹별로 요약이 됐죠. 보이시나요? 요약 날짜별로 일자별로 요약이 됐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이 옆에다가 잔액을 쓸 거야. 그날 잔액을 쓸 거야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쭉요 거래 자, 요 항목을 잡아 주시고요. 아까처럼 홈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필터를 눌러 주시고요. 그럼 요 부분에 필터가 잡히죠. 나는 여기서 이 요약 부분, 이첫 번째 거래 일자에 가서 나는 요약 부분에서 이렇게 일단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어요. 필터로.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먼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메뉴에 있는 데이터에서 부분합을 잡아주시고, 부분합을 잡으면 이렇게 그룹할 항목이 나오는데, 내가 거래 일자별로 만약에 합계를 내고 싶은데, 그 합계를 출금 금액과 입금 금액을 내고 싶다. 체크, 체크.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고 싶고, 데이터 사이에 요약 표시를 하고 싶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아까처럼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요약이라는 모양이 나는 눈에 잘안 띄어. 그러면 이 요약이란 부분에 색깔을 좀 넣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전체를 잡아주셔서요. 이 부분을 전체를 잡아주시고요. 홈에 가시면 여기에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메뉴의 홈에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 중에서 셀 강조 규칙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셀을 강조한다. 요거를 한셀한 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 규칙에 가셔서 텍스트를 포함해서 하겠다. 자, 홈에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에 텍스트 포함을 눌러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 텍스트를 포함하는 셀을 지정해서 나는 요런 거를 해줄게 라고 나옵니다. 그럼 저는 요약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저는 요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을 칠해주고요. 적용할 서식은 나는 빨간 테두리를 할 거야. 아니면은 뭐 진한 빨강이 있는 녹색 테스트 빨간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을 채울 거야. 나는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을 채울 거야. 저는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을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채우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나오니까 이제 눈에 더잘 띄죠. 그래도 저는 이쪽 이칸 전체를 나는 좀 눈에 띄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쭉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자, 아까 한 거죠. 자, 전체를 잡아주시고,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잡아주시고요. 조건부 서식 중에서 셀 강조 규칙을 눌러서 텍스트 포함을 누르시고, 텍스트 포함하며 한 다음에 이 텍스트를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글자인 요약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진한 빨강색이든 노랑 텍스트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클릭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요약이 나오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여기 전체에 색깔을 넣고 싶다. 라인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을 잡아주시고요. 아니, 전체적인 금액을 여기 이 10셀, 이거를 잡아주시고, 10라인을 잡아주시고요. 여기 가시면 그 홈에 이 정렬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필터라는 거 아시죠? 그럼 네 번째에 필터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요 칸에 필터가 잡히죠? 그럼 저는 요거 클릭을 딱 잡은 다음에 색기준 필터가 있고 텍스트 필터가 있고 여러 가지 필터가 있어요. 이 중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약이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잡아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색기준으로 해서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색기준으로 해서 나는 요색을 원해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글씨가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색깔을 쭉 이렇게 긁어주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깔을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색깔을 넣어줬죠. 그리고 요거를 다시 쭉 해서 필터를 풀어주시면 자, 색깔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갔죠, 여러분 색깔이. 그래서 라인의 색넣기는 어떻게 하느냐? 홈에서 정렬 및 필터에 가서 필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요 부분에 필터, 요걸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필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거래 일자 잡히죠? 요 부분에서 저는 색기준 필터를 잡아서 요색을 선택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요약해서 이렇게 나오죠? 요것만 색깔이 나오죠? 그러면 그 부분을 잡고 홈에 가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요 옆에 칸을 싹 선택을 해준 다음에 요 색깔을 탁 넣어주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겠죠. 라인 강조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